개민군님 감사합니다. 가자. 일단 마체테 하나 사고 토템도 하나 사고 가자. 큐는 스마트키 풀어주고 갑니다. 지피 찍으면 백전백승.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쟁취합시다. 낭비한 시간이 없어. 사나이는 결과를 본 뒤 말을 꺼내도 충분합니다. 우리 사나이들은 이제 채팅을 금지하고 승리한 뒤 기쁨의 말들을 나누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할 것이 조용히 해라 이런 겁니다. 서로서로 서로 떠들다가 집중력 해치니까 조용히 하고 하자 이런 말입니다. 개민군이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야, 네가 해물이냐? 이제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해물 바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집중 포커싱을 당하거든요. 이제 방송하는 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감각을 넓히시오. 출산 조시. 저격을 하셨구나. 팬클럽이신데 저격을 저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완전 팬이에요. 아, 저분은 돌리다가 만나서 들어오셨네. 신기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할 뿐. 근데 100% 믿진 않고 있어. 왜냐면 누구나 이제 유리한 쪽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진 않고 있어. 빠생. 100% 믿진 않고 있어. 일단 대기. 조금 이따 잡죠. 기다렸다가 예, 뜨면 큐 뜨면 큐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리신 잘하시긴 하는데 샤코도 잘하면서 왜 안 보이나? 지금 메타에 안 맞아요 샤코가. 샤코 잘 못하겠어요. 메타에 안 맞아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에 좀 안 맞아서. 제가 샤코처럼 이 좀 되게 변칙적인 캐릭들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디시브를 사용해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하는 캐릭들, 그런 캐릭들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은 안 맞아 메타에. 딜이 안 나와. 딜이 진짜 흥강경 당연히 나오겠지. 모든 캐릭이 이 객강구도 초반에 3킬 먹으면 유저들 죽여. 누구나 센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킬 많이 먹는 경우가 아니면 딜이 안 나와. 딜이. 그니까 좀 하기가 애매해요 요즘 메타에서는. 뭐야 누가 잡았어? 이 하나 올리고 갱전 가볼까? 누가 뭐 잡았어? 사이온이 잡았구나. 잘했네. 보라색 딜도 아이디 이제 딜도 잘 넣는다 뭐 이런거지. 아 캐리할만한 아이디야. 탱도 잘하고. 그렇지, 이 탱커로서는 탑라이너로서는 최고의 아이디죠 어떻게 보면. 지피 찍으면 조심조심 백전백승. 야 아는 것 같은데 그쵸? 그니까 이렇게 살이겠죠 그쵸? 갑시다 그냥. 적팀 정글러가 누구죠? 렉사이. 여기 이게 없다는 건 렉사이가 먹고 빠졌던지 아니면 이걸 먹고 위로 올라가서 골렘을 가겠죠. 50대 50의 확률이다. 일단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 이거 탑라이너네. 때리다가 좀 맞춰놓고 한방 빵.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아 레드가 끝나가지고 상당히 놀랐네. 이거 그냥 도망가면 돼. 이쪽 도망가고 내려지자. 이제 와드 쪽으로 다시 가면 돼요. 전멸 없기 때문에 와드 쪽으로 다시 가서 또 도망가면 됩니다. 사막 돌아서 와드 쪽으로 가서 W 쓰면서 바로 일직선으로 도망가주면 되겠습니다. 뭐 오면 저야 좋지. 사이온도 있기 때문에. 자 집에 가죠. 해야 할 일을 할 뿐. 집에 가서 아이템 사야 되는데
아이템을 일단은 파란 강타 추적자의 검 하나.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얘는 신발이 롱소드 하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신발 먼저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 와드도 하나 구비하고 갑시다. 다음에 올 때는 노란색 신발부터 좀 갈 겁니다. 낭비한 시간이 없어. 늑대부터. 저 골렘을 좀 먹어야겠네. 골렘이란다. 두꺼비 두꺼비. 당했구나. 개핀가? 4레벨. 탑라이너. 오케이. 감각을 넓히시라. 와, 도움이 됐습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런 상황이 자주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한 천판에 한 번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도는데도 미드도 안 오고 탑도 안 오는 상황이 한 천판에 한 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다지 도움되진 않을 거예요. 이거 오바했죠? 사카리미가 일단 빠져주시면서 에어번 띄우면 그때 들어가세요. 에어번 띄우면 적을 처치했어. 에어번 띄우면 그러지. 어그로 끌어주시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헤카림이 공격해서 같이 죽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저만 빠져나가면 돼요. 빠지죠 빠지죠. 이 잘 맞춰서 차이윤이 차이윤이 잘 맞추지 않아서 못 잡았을 거야. 지피찍이면 백전백승. 순간 이동으로 오는구나. 노텔이 이거 친구가 해주고 해물이 아가리만 터는 거 아님? 낭비한 시간. 그럴 없죠. 친구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페이커예요. 제 친구들 중에 제 친구들을 이제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만나면 페이커 왔냐 그래요.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매니저님 누님 밥 해주고 언제 다시 시작했나요? 12시 반이에요. 야 근데 방송한 지가 꽤 됐네. 한 4시간 됐네 벌써.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청 오래 됐네. 일단 장화부터. 일단 장화랑 이것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는 욕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약 한 4개 정도 사줍시다. 오케이 가보죠. 12시 반에 켰어요.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아, 3시간이구나. 죄송합니다. 4시간인 줄 알았네요. 조심스럽게. 조심. 개핀 아닙니다. 난 속죄할 것이오. 이거 바로 먹어줄게. 지금 이템이면 템이 안 좋아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인지라 물약 먹어주시면 물약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쓰면 먹을 수 있어요. 빠르게 굴려주시면서 지금 시간이 일러서 용도 약해요. 제 템이 없는 만큼 용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적 팀이 안 보고 있으면 먹게 적기 있어요. 6레벨 찍었네요. 욕 먹으면서 솔룡이 이 경험치를 많이 주는구나. 이거 한번 카사딘 잡아보죠. 카사딘이 궁으로 딜교 시도하는 것도 제가 들어가서 좀 잡아볼게요. 이러면 딜교 궁으로 시도하겠죠? 아 저를 봤네요. 저를 봤네요. 강타를 늑대를 강타 쓰면서 잡아가지고 저를 봤네요. 렉사이가 여기 있는데 블루를 줬구나. 블루를 주고 늑대를 잡은 거네. 이거 먹고 저 친구가 이 방송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리븐이 긴장을 했구만. 마치 이렇게 대회 나간 것처럼. 진짜 저래. 근데 나도 처음 방송할 때 얼마나 떨렸다고. 처음 방송할 때는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한 100명 200명 볼 때도 되게 떨렸거든요. 그래 저도 이해합니다. 범프리카 관자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적응하니까 이거 일단 블루는 제가 먹을게요. 리븐님 먹을 필요 없다는 핑을 찍은 겁니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먹어야죠. 리븐님 필요 없으시니까.
리브님이 필요 없는 거 제가 대신 먹어드린 거니까 리브님은 저한테 빚지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제가 죽을 타이밍이 있으면 리브님이 몸을 날려서 대신 죽어주세요. 빚지셨으니까. 동요하지 마시오. 오야 짱나게 간다. 우와 세상에 뭐야 이게.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네요. 그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네요. 977원 돈이 좀 모자라는구나. 이건 안될거야. 마나가 없어가지고 이건 못이겨. 노마나 피키야셈 마나가 없어서 두꺼비랑 같이 쳐도 안돼. 이건 리븐이 오면 달라지지. 죽고나서 패시브 날리고 리븐은 여기서 이제 딜 넣으면 쌍버프를 설치하고. 아 좋았다. 아 나이스다. 리븐님 나이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고 계세요. 리브님 방송 안 보고 계시니까 제가 시청자분들 마이크 좀 켜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지금 마이크 킬 테니까 리브님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환호성 좀 질러주세요. 아이고 리브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리브님 잘했다고 환호성을 많이들 질러주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서 캐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어디로 가야 하오? 이거 밀고 저 카사젠 한번 잡아야겠다. 사실 이 SKT랑 EDG 경기에서도 SKT가 그 세 번째 판인가? 네 번째 판에 이긴 이유가 카사딘과 이즈리얼의 성장이었잖아. 카사딘 성장은 매우 두려워. 카사딘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 돼. 일단 없애고. 와 이거 계속 먹는다 이거를. 좀 내가 카정을 올 걸 알고 카정 스타일이니까 계속 렉사이가 와가지고 저기다 강탈 써가지고 나를 어? 찾아내네. 잘하네 렉사이가. 사이가 좀 잘하네. 사이가 좀 잘해. 이거 2대1라고 큰일났네. 빨리 가야 되지. 궁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생존으로 써야 돼. 생존으로. 오케이 살았다. 해야 할 일을 살았다. 살았어. 아 이건 안 죽어. 이건 안 웬만하면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돌고래가 이쪽으로 오겠지. 돌고래 이쪽으로 올 테니까 이거 피해주고. 여기서 이거 내가 안 먹었으니까. 근데 이거 치면 얘가 날 공격하니까 내가 얘한테 죽겠지. 역시 예상대로구만. 예상적이지 않은 건 루시안이 나를 죽인 거야. 초기화가 안 됐네. 어쩔 수 없지 뭐. 좋았지. 전작가 이재룡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처형일 줄 알았는데 말이 상관없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400원인가 이게? 돈이 없네 그러면. 감각을 자, 뽀뽀. 넓히시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돌고래가 저 렉사이가 지금 전진하는 거 있잖아. 그게 떠가지고 죽을 각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시오. 포탑을. 개롱롱님 별명상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본인의 카페인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2차 타까지 밀어버리죠 이거. 사이온이 도와줘야겠다. 간다. 이오나 조금만 기다려. 뭐야 이미 죽었잖아. 저 패시브였구나. 어쩐지. 와 북한군도 아니고 땅굴 엄청 파놨네. 일량 조심하고. 어디로 가야 하오? 조심하자. 용이 20초. 오케이 용 10. 말파이트랑 보다가 일로우샘. 말파이트님 이거 작업하죠 이제. 8초. 오케이 순삭 시킵시다.
그대로 올라가서 리브는 이거 잡으시고 여기 이거 용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찾으시고 렉사이가 먹게 하자. 아 아깝다 개핀데. 아이고 개핀데. 너 몸빵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몸빵해도 서포터잖아. 말파이트 빠져야지 빠져야지. 조심스럽게. 말파이트가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았어 패기가 엄청나. 말파이트가 자연돌이었다. 자연돌 드림 노잼 그렇죠. 속죄할 것이. 자연돌 아니죠. 말파이트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아이돌이죠. 굉장히 저 저를 위해 많은 걸 해주었기 때문에 저한테만큼은 이 아이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요하지 마시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말파이트가 몇 레벨? 8레벨? 아직은 이거 레벨이 낮네. 꼬마돌. 꼬마돌. 지피 찍이네. 아이 꼬마돌. 아 이거 먹어. 아 내 거지 잡아. 하나 올리고 집에 가자. 1200원. 오케이. 시야석을 가자고. 시야석 하나 가지고. 탱템 딜템 하나 더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건 딜템은 아니고. 딜템 하나 더 가고 싶은데. 아 루시안 1대1 이길 수 있는데 루시안이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러니까 탱이 많아. 말파이트의 사이온의 리븐의 다 탱인데. 그래 솔직히 방탱 가야지. 공격할 때 사람들 공격하면 곡괭이로 막아야지. 감각을 가자. 넓히시오. 곡괭이로 막아야지. 감. 알겠어. 감. 난 속죄할 것이. 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꼭 공탱 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던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공템이라는 게 던지는 템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걸 해주겠다 뭐 그런 거야. 못해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아버지들을 생각해봐. 많은 걸 해주셨는데도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시잖아. 그런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이야 리신 마음이. 알겠지? 그러니까 리신을 공템 가도 욕하지 마. 공템 가도 리신을 욕하지 마. 리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레오나 님이네. 저 레오나 아니야? 저 레오나 코스프레 한 거야. 저 레오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쟤는 레오나가 아니야. 바로 이제 안 달려드는 거 보니까 레오나 되게 호전적인 서포터잖아. 레오나가 아니야. 그냥 코스프레 한 여자야. 가자. 레오나님 여기 있지? 이상하네. 왜 안 가지? 개무타네 아직도 키키키키키. 오늘 처음 왔어요 저 사람. 제가 압니다. 처음 오거나 방송 한 10분 정도 누적으로 보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딱 들어와서 나 올해부터 본 척 어필하고 싶어요. 형 저는 형의 열혈 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열혈 팬 가입은 안 했지만 열혈 팬입니다. 이런 멘트랑 똑같은 거야. 이런 멘트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기 되게 난감하거든. 열혈 팬이 아닌데 열혈 팬이란 친구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해물파전 역시 별창이네. 바로 그 역공격이 나오거든요. 그런 친구의 유형 같아. 조심스럽게. 조심. 조심하고. 저기 심장 빨라지는군. 진짜 열혈 팬님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 없는 시즌도 있고 재밌는 시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즌 재미없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혈 팬이 아니더라도 열혈 팬인 사람들이고, 이 보통 이제 들어와서 열혈 팬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유형은
많이 안 봤는데 오늘 처음 보거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 내가 어 이 형 너무 재밌게 한다. 너무 좋아.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감정을 좋지 못하고 열혈팬이라고 하죠. 오래된 분들 진짜 열혈팬들은 이제 채팅을 거의 안 치죠. 조금 그 위기가 도래했다. 이거 채팅창 분위기 망가지겠구나. 그럴 때마다 영웅처럼 등장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어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막 그러시고. 그래서 진짜 열혈팬 분들은 잘 안 나서 잘 안 나서. 저거 이제 제가 곡갱이 간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 이제 1대1로 이길 수가 있죠. 이런 거 1대1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 보이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있다. 자, 차버리세요. 어, 못 맞춰도 돼요. 어, 피하시면 느려지게 하고 이제 느려지게 하고. 아 이거 참 그 그 사람 그 돌대가리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팀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먹으세요. 이거 불령 피피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안 되죠. 아 막 키를 뺏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좋아요. 제가 방심하면 질 수도 있죠. 나이스 이득이야 안 하네. 나이스 이득이야. 좋아. 태암의 근접 하나 갖고. 어디로 가야 하오? 이제 방템 올려야지. 헤카림의 카사딘의 레오나의 렉사이. AD가 실로 강력하구만. 일단 거의는 허리띠부터. 거의 그리고 아 돈이 좀 있네. 이거를 이걸로 랑두잉 재료. 천가 부탁하다 하나 가지고 좋았어. 가자. 고고고. 시야석 갔으면 렌즈 좀 가요. 어, 렌즈는 지금 안 삽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드 5개를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 리신으로 이제 현란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 렌즈를 사도 리신으로 안 써. 렌즈를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렌즈를 사도 넓히시오. 거의 단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드를 가지고 있어. 나중에 와드가 많아도 많아서 함부로 쓰게 돼 와드를. 그러다 보면 와드가 없어. 나중에 막 살라고 딱 보면 어 뭐야 와드 왜 없냐 이러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4번 와드가 있어야 돼. 그때 4번 와드가 막 낭비하게 된다니까. 와드가 많다 보니까 어디 막 시야 체크하느라 와드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네 개가 금방 달아. 금방 달아. 뭐 드실래요 리브님? 안 드시네. 갑시다. 우리한 시간이 없어. 먹을 거예요? 어 좋았어. 어, 먹었네. 적팀이 지금 거의 포기 직전인가 보네. 분위기가 19대 10 스코어면 그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닌데 그쵸? 조심스럽게. 적팀이 조합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아 싸웠네. 오나가 계속 아까 탑에 있었던 이유가 싸웠구만. 서로 싸웠어. 게임이 이렇게 루즈한 것 같아. 일방적이니까. 일방적이면 루즈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설들도 해설이나 캐스터분들도 정말 신날 때가 팽팽하게 접전 펼칠 때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다가 이제 마지막 라인전이나 라인전이 아니지 한타 한 방으로 막 승리가 점쳐지는 경우 그럴 때가 제일 이제 해설도 재밌기 때문에 마찬가지지 뭐. 그런 거지 뭐. 이제 루시. 왜 아직도 노마이크가 아니고 생으로 하나요? 알려주시면 안 되신가요? 아 오늘 그 시청자분이 생일이세요. 근데 이제 생일날 그렇게 방송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방송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왜냐면 그분이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네, 끝내면 되겠네요. 그쵸?
반달차기. 상당히 고급 기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똥 싸고 버스 탔네. 상대 싸워서.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아이고, 노라정이가 또 이겼다며. 별풍선 100개를 또 승리할 때마다 기쁜가 봐요. 또 라정이가 감사합니다. 라정이가 또 별풍선 100개를, 아 진짜 캐리했다. 내가 진짜 딜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 딜할 시간을 많이 줬어. 내가 30분부터 딜하려고 그랬어. 근데 딱 25분에 아쉽게 끝났어. 30분부터 딜하려고 티아맷 준비했잖아. 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리신이 딜이 그렇게 높은 정글 챔프가 아니야. 물론 공격력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중후반부터 유틸스적인 측면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딜이 그다지 누적 딜이 많은 챔프는 아니야. 정글 리신이. 아마 정글 리신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레오나 리포 타고 나가셈. 이분은 왜? 준송 불러주세요. 얼마나 게이드 이렇게 하나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